Subscribe me. 흐물흐물 오징어. 어? 이렇게 캄캄한데 고기잡이 배가 있네? 난 오징어잡이 배야. 오징어들은 밝은 불빛을 좋아하니까. 아... 그런데 오징어는 한 마리도 보이질 않는데? 나 여기 있잖아. 바닷속의 대표 연체동물, 오징어. 연체동물? 응, 연체동물은 뼈가 없고 유연한 몸을 가진 동물이야. 조라, 달팽이, 조개 등이 모두 연체동물이지. 그런데 오징어, 너 어디에 있니? 여기 있잖아. 이게 내 알주머니거든. 바위에 부딪히거나 해도 다치지 않도록 알들은 주머니 속에 들어있어. 알주머니에는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액체도 있어서 전적들이 쉽게 공격할 수 없거든. 아, 오징어는 짝짓기가 끝나면 바로 알을 낳는데 이 알주머니 하나에 수십 개에서 수백 개까지의 알이 들어있고. 우와, 많다. 놀래기는. 오징어 한 마리가 보통 30만에서 50만 개나 되는 알을 낳는걸? 으아! 그럼 슬슬 나가볼까? 우린 한 달 정도 지나면 알에서 깨어나고 이렇게 무리를 지어다녀. 아, 돌고래다! 뭐? 얘들아, 어서 피해! 야! 그건 뭐니? 멍울! 얍! 전적들이 나타나면 먹물을 쏘고 재빨리 도망쳐야 해. 오징어야, 괜찮니? 그럼. 바다 거북, 상어, 물개 등등. 바다 속에 내 천적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정도는 괜찮아. 어? 몸 색깔이 또 바뀌었어. 아하, 여기 내 피부에 알록달록한 점 보이지? 이 점들은 나를 지켜주는 보호색소야. 평소에는 이렇게 투명한 모습이다가 적이 나타나면 빛을 내거나 여러 가지 색깔로 몸을 바꿔서 피해. 우와, 신기하다.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도 몸 색깔은 변하기도 하는데. 카멜레온처럼? 하하,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아우, 배고프다. 먹이를 좀 먹어야겠어. 뭐 하는 거니? 헤엄치는 거지. 난 말이야, 부르륵 물을 들이마셨다가 분사구멍, 그러니까 이 깔때기를 통해 다시 푹 물을 뿜어서 반대쪽으로 이동하거든. 깔때기? 어, 이 분사구멍으로 물을 내뿜고 숨도 쉬고 또 알이랑 먹물 그리고 배설물까지 내보내. 엄청 중요한 곳이구나. 맞아. 새우, 물고기, 게 모두 내가 좋아하는 먹이들인데 그 중에서도 난 새우! 새우를 제일 좋아해. 그렇구나. 하지만 지금은 낮으니까 돌고래나 상어한테 잡히지 않도록 좀 더 바다 깊이 내려가야겠어. 영자! 어? 새우다! 에이, 그건 다른 동물이 먹던 거잖아. 난 살아있는 싱싱한 먹이들만 먹는다고. 어? 먹이다! 먹이가 나타나면 이 긴 다리 초관으로 재빨리 잡아서 쭉 당긴 다음 냠냠냠. 우와, 내 다리에 빨판이 보이니? 빨판은 톱니처럼 생긴 동그란 고리로 되어 있어서 먹이를 딱 붙잡기 좋아. 그럼 입은 어디 있어? 다리 사이에. 잡아. 앵무새 부리처럼 단단하게 생겼지? 그래서 딱딱한 먹이도 잘 부술 수 있어. 먹이를 입으로 물어뜯은 다음 안쪽에 있는 치설로 쓱쓱 먹이를 잘게 으깨 먹는 거지. 아... 자, 그리고 여긴 내 눈. 시력도 좋아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먹이도 잘 볼 수 있어. 어? 대왕 오징어다! 뭐? 오징어? 어, 대왕 오징어는 몸 길이가 4m에서 무려 20m나 되는 녀석도 있어. 무게가 1000kg이 나가는 것도 있지. 주로 깊은 수심에서 사는데. 이렇게 만나다니. 다른 친구들도 있어.
갑오징어, 피둥어 꼴뚜기, 무늬 오징어, 한치. 오징어는 종류도 가지각색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리에도 많이 들어가. 말려서 먹기도 하고 덮밥, 볶음, 튀김으로 만들어 먹기도 하고 해물탕, 해물찜에도 들어가지. 우와. 저지방, 저칼로리, 고단백이라 몸에도 좋지. 그래서 밤마다 사람들이 잡으려고 야단인 거라고. 어, 불빛이다. 난 그만 갈게. 안녕. 안녕.